안녕하세요, 플라쏘입니다. 오늘은 토이스타의 글록 17, 글락 17을 간단히 리뷰하고 탄색으로 도색을 해보겠습니다. 오픈하면 주의사항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고요. 본체가 비닐 포장되어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다는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모양도 잘 빠지고 색감도 고급스럽습니다. 플라스틱이지만 상부 슬라이드와 하부의 재질감이 달라 보입니다. 박스 안쪽엔 설명서가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먼저 슬라이드의 후퇴거리입니다. 슬라이드 후퇴거리는 잘 재현한 편입니다. 슬라이드 멈추를 눌러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비비탄이 없는 탄창을 결합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슬라이드 스톱이 자동으로 걸립니다. 상부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세용이라서 그런지 장전압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탄색으로 도색을 하기 위해서 상부와 하부를 분리해 주겠습니다. 백플레이트를 제거하고 분해레버 양쪽을 아래로 내린 뒤 슬라이드를 전진시킵니다. 스프링을 제거하고 피스톤도 분리해줍니다. 총열도 분리하고 가이드 스프링도 제거합니다. 안전장치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풀어줍니다. 고정핀을 제거한 뒤 트리거 그룹을 분리합니다. 탄창 멈치도 분리해줍니다. 자, 이제 분해가 끝났으니 도색을 진행하겠습니다. 탄색이지만 상부와 하부를 다른 컬러로 도색할 예정입니다. 상부 슬라이드는 무광 탄색에 살짝 골드 도료를 섞은 컬러를 조색해서 에어브러쉬로 뿌려줍니다. 총열부도 동일한 컬러로 도색해줍니다. 하부 프레임은 데저트 옐로우 컬러로 도색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색이 끝났습니다. 이제 조립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부 프레임 안에 탄창 멈치를 먼저 결합해줍니다. 탄창 멈치의 스프링을 원위치 시켜줍니다. 안전장치를 결합합니다. 트리거 그룹을 결합해줍니다. 뒤쪽 고정핀과 앞쪽 고정핀을 꽂아줍니다. 분해 레버를 결합해줍니다. 분해 레버용 판 스프링을 원위치 시켜줍니다. 자, 이제 총열과 리턴 스프링 가이드를 결합합니다. 깜빡할 뻔했네요. 칼라 파트의 마스킹도 제거합니다. 슬라이드와 총열부를 결합해줍니다. 에어코킹 피스톤을 결합해줍니다. 잘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스프링을 결합해줍니다. 하부 프레임의 안전장치를 고정하는 나사를 다시 체결합니다. 하부 프레임과 상부 슬라이드를 결합해줍니다. 분해 레버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후퇴시킵니다. 슬라이드를 뒤로 밀어준 뒤 백플레이트를 결합해 조립을 마무리합니다. 자, 동작을 확인합니다. 격발도 잘 되는군요. 탄창을 결합해주고 이대로 끝내기 아쉬우니 사격을 하겠습니다. 총의 우측면과 좌측면입니다. 중앙에 전자타겟을 향해 사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이스타의 글록 17, 글락 17의 도색과 사격을 모두 마쳤습니다. 성인용이다 보니 스프링 장력이 강해서 슬라이드의 장전압이 조금 높고 총을 좌측으로 기울였을 때 원치 않는 슬라이드 스톱이 동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추천할 만한 에어코킹 권총인 것 같습니다. 토이스타의 글락 17은 상부 슬라이드는 검정색, 하부는 탄색으로 구성된 제품이 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상하부가 모두 탄색이고 상하부의 톤이 살짝 다른 컬러로 제품을 출시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색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